안녕하세요. 다들 마스크는 잘 쓰고 계시죠? 손 씻기도 잘하고 계실 테고. 한동안 계속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도면을 그려볼 건데요. 귀금속화공 기능사 도면입니다. 이거를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막 구글링을 하다가 어느 한 블로그 가서 퍼왔습니다. 물론 잘 퍼간다고 네, 글은 좀 남기긴 했는데, 여기도 이제 제 영상 아래에 출처를 남겨 놓을 거고요. 그 출처 따라가서, 네, 뭐라도, 코멘트라도 달고, 뭐잘 쓰겠다, 뭐 해주시면 좋겠죠.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혹시나 나중에, 제거 쓰는 게 싫어요라고 하면, 저는 뭐 영상 지워야죠. 뭐 다른 이 도면 가지고 영상을 새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그 허락을 구하고 이 영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댓글만 달아놓고 이거 좀 제가 이 사진을 가져다 쓰겠습니다 하고 한 거기 때문에 혹시나 네 그렇게 이제 이 사진을 쓰는 게어좀 싫다 라고 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뭐 메모라든지 그런 게 없고 뭐 이것만 있다면 뭐 여기는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뭐, 아, 여기 또 출처가 또 있군요. 다음에 뭐 그쪽에서 뭐 갖고 온 도면인가 봅니다. 뭐 그래도 저는 블로그에서 갖고 온 거고 이 각종 메모들은 아마 그 블로그 주인께서 이렇게 하셨겠죠? 시작합시다. 자, 1.5mm 곱하기 1.5 곱하기 250. 이게 제일 기네요. 1.1 곱하기 3.1 곱하기 150. 그 다음 1.1 곱하기 1.1 곱하기 100. 이것만 봐도 어떤 재료가 제일 많이 쓰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필요 없는 걸 이렇게 많이 줬을 리가 없죠. 도면을 한번 보죠. 자, 봅시다. 펜을 꺼내고. 펜이 어디 갔지? 오케이. 1.5 곱하기 1.5 곱하기 250은 얘겠죠? 얘네들 제일 두껍고 제일 많이 쓰입니다. 여기도 쓰이죠? 그 다음 여기도 쓰이고 있죠? 이렇게 테두리 안쪽 마름모 여기 일자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 곱하기 3.1 얘는 좀 높네요. 아, 높은 거 보니까 여기를 쭉 보면 높은 게 여기 있죠? 이렇게 난집이군요. 난집 부분은 1.1 곱하기 3.1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 곱하기 1.1 이거는 딱 봐도 제일 얇겠죠? 그딱 그림을 봤을 때 제일 두꺼운 게 여기가 제일 두껍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제일 두꺼우니까 제일 두꺼운 게 얘고 그 다음 얇은 게 얘네들인데 얘네들은 위에서 봤을 때 비슷비슷하죠. 뭐 얘나 얘나 근데 얘는 난집이라서 높이가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아뭐이 얘기하다가 말았군요. 1.1 곱하기 1.1은 여기 동그라미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동그라미 고리 부분은 딱 봤을 때 확연하게 제일 낮죠. 얘가 제일 낮고 그 다음 높고 그 다음 높고 재료가 세 가지잖아요. 하나, 둘, 셋. 여기 1, 여기 2, 여기 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골라 나가는 겁니다. 이 발들도 제일 얇은 거죠. 1.1 곱하기 이거 왜 이러니? 1.1 발들 다 똑같죠? 그 다음 여기도 또 1.1입니다. 1.1 요 부분만 얘보다 훨씬 얇잖아요. 참이 옆으로 가서 한번 보죠.
옆으로 가서 여기도 뭐 약간의 힌트가 있죠. 이게 뭐 세세하게 막 이쪽이 몇 밀이고 저쪽이 몇 밀이고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총 높이는 5입니다. 여기가 5. 그 다음 3이라고 써 있는데 3은 여기가 3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도면이 좀 뿌옇죠? 아마 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5란 얘기는 여기가 1.5란 얘기겠죠? 뭐 나머지 애들은 치수를 봐가면서 하면 될 테고 여기 얘 난집 치수가 또 나옵니다. 난집의 외경이겠죠? 난집의 외경은 5다. 그리고 여기 난집의 외경은 8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이고 여기까지가 41이다. 고리를 더했더니 46이 되더라. 5죠? 빼기하면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외경은 5라고 써 있죠. 외경 지름이 5다. 돼 있습니다. 그려보죠. 하나하나 보면서. 딱 봐도 29mm짜리 박스 하나 그리면 뭐 외곽은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건 라이노 5.0입니다. 이거 지우고요. 사각형. 네, 다각형 끝에 뾰족하게. 0. 4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건 좀 아닌데 싶습니다. 그냥 정사각형 그리죠. 이게 뭐야? 더 복잡한데요? 요걸로 할까요? 29. 29. 엔터. 됐죠? 그 다음, 90도 돌리겠습니다. 90도. 로테이트. 아니지. 제대로 찍고 하죠. 90도가 아니지. 45도죠. 사실 제가 밤을 샜습니다. 자, 45도. 됐죠? 그 다음, 5mm짜리 원을 하나 그립니다. 5mm짜리 원. 정확하게 이동을 해보죠. Move, 여기에, Quad. 하고 끝점 잡히게. 쿼드 끝점. 물론 땜을 하면 이렇게 절대 붙을 리가 없죠. 여기가 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가 1.5죠. 옵셋합니다. 옵셋 커브 1.5. 여기가 좀 애매한데, 아, 여긴 뭐 나중에 맞춰봅시다. 그 다음, 난집을 먼저 그려야겠어요. 아, 여기 먼저. 여기가 1.1이죠. 1.1인데, 참 웃긴 게, 글쎄, 여기 1.5인데? 1.1 뭐다 좋아. 1.1, 1.1. 그냥 가죠. 따로 뭐 1.1mm짜리 그 얘네들을 뭐 1mm로 만들어 줄 필요는 없나 봅니다. 약간 여유 있게 나온 것 같은데요. 0.1 정도. 여기에 따로 뭐 지정되어 있는 게 없죠. 여기가 뭐 3, 아 3.1이었죠. 3.1을 3.1이니까 여긴 3이잖아요. 0.1은 나중에 만들고 나서 밀어서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뭐 굳이 여기가 1.5라고 나왔으니까 밀 필요가 없고요. 난집만 만 다음에 좀 다듬어줘서 높이를 맞춰줘야 될것 같군요.
자, 여기 큰난 집이 8이죠. 8짜리 원 하나 그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이건 뭐 다른 뭐 어떤 얘기가 없죠. 도면 없으니까. 도면에 수치가 없으니까 옵셋 커브 1.1 안쪽으로 하겠습니다. 얘를 꺼내놓죠. 계속 쓸 거니까. 아, 꺼내져 있었구나. 아우, 정신없어. 그 다음, 아, 난치 8 다이아메터를 8로 됐습니다. 그 다음 이 녀석도 1.1이죠. 3.1 곱하기 1.1이었으니까 1.1 1.1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 곱하기 1.1이 사방대에 붙는군요. 여기 해주고 0한 다음에 1.1 엔터 1.1 엔터 됐죠? 그 다음 이 녀석을 이동합니다. 중간점 쿼드 됐죠? 그 다음 원형 배열 됐습니다. 그 다음 이 녀석을 그룹 짓죠. 그리고 이 녀석을 여길 더블 클릭해서 쓸까요? 아, 더블 클릭할 필요도 없군요. 한번 클릭한 다음에 45도. 45 됐죠? 그 다음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야, 이거 참.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이동 쭉, 네. 교차점이 먹는군요. 근데 이걸 표시하지 않아도 시프트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교차점이 그냥 됩니다. 됐죠? 미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을 하나 그리죠. 여기 끝점에서 여기 쿼드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을 옵셋 커브 1.5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 위로 하죠. 이렇게. 시프트를 꾹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커브 불린 하죠. 커브 불린 딜리트 인풋 올 해서 이렇게. 이 안쪽에도 있군요. 여길 뭐 넘어갑시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높이가 좀 다른가? 높이 다른 건 없는데 1.5. 넓은 건 이거밖에 없잖아. 땜했다는 걸좀 강조하는 건가? 그럼 여기는 잘 줄줄해서 접고 좀 땜올리고 여기 뭐 따로 넣으라는 그런 표시를 이렇게 이 선으로 표현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넓은 게 없잖아요. 1.5mm, 1.5mm짜리를 신나게 줄줄을 해서 1.1로 만들라는 얘기 같습니다. 여기 안쪽을. 그럼 여기랑 또펜 써야지. 이거 또 자주 써야 늘지. 여기는 1.1 곱하기 1.1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여기랑 높이가 같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높이가 같고, 얘가 제일 낮은 거죠. 그 다음 높고,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정 그리긴 그려야죠. 선을 하나 그려야겠군요. 중심선을 중심에서 시작하는 0, 시프트 9쭉 해가지고 얘를 여기에 1.5잖아요. 그렇죠? 1.5 나누기 2를 하겠습니다. 옵셋 복사하자. 1. 아니지. 이동하죠. 1.5 나누기 2. 그
그다음 미러. 됐죠? 이건 뭐 나중에 처리를 지금 처리하죠. 이렇게 해서 커브블린 논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를 지우죠. 얘만 딱 남겠죠. 자, 그 다음 얘가 5mm 짜리 원입니다. 그 다음 1.1이죠. 그 다음 1.1짜리가 또 붙어 있는 거죠. 사각형. 그냥 얘 갖다가 쓸걸. 그냥 하죠. 이동. 네. 그 다음 회전. 그 다음 원형별 해도 되겠죠. 네, 여기는 좀 애매하게 붙겠네요. 그룹 짓죠. 이동합니다. 쭉 요렇게 붙네요. 또 시프트를 눌러주고, 네, 교차점에서 꽁. 그 다음 미러. 여기에 또 선이 하나 있죠. 중심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그 다음 이동. 1.1 나누기 2. 미러. 얘도, 네, 쪼개줘야겠죠. 아, 쪼개준다기보다 요걸 해야죠. 커브블린. 네, 됐고요. 필요없는 거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얘네 두 개는 합쳐줘야 돼요. 올 다 지우고. 왜 이렇게 했지? 아, 대충 이렇게 바깥쪽 누르면 다 포함이 되죠. 엔터 하면 됩니다. 다 그렸네요. 높이 줘야죠. 제일 낮은 거. 얘네들이 제일 낮죠.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솔리드 예스. 양쪽 아니요. 1.1. 그 다음 얘네들 1.5죠. 1.5. 다 같이 하면 잘 될지. 1.5 됐나요? 따로따로 해야겠군요. 아, 결합도 안 돼 있구나. 결합하겠습니다. 조인하고요. 다 잡고 다시 한번 해보죠. 솔리드 예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mm입니다 난짓들이죠. 아하, 그룹을 풀어야겠네요. 취소. 남발 높이는 다 똑같잖아요. 취소. 취소.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상태에서 그룹 하겠습니다. 돌출. 솔리드 예스. 3mm. 그 다음은 5죠. 이렇게 돌출. 솔리드 예스. 됐습니다. 끝났죠? 자, 근데 말이죠.
이게 진짜 실제로 만들 때는 여기가 아마 덕지덕지 댐들이 붙을 겁니다. 여기도 덕지덕지. 여기도 마찬가지. 댐을 정확하게 넣기가 처음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로 흐르고 저기로 흐르고 할 겁니다. 막 이거 땜하다 보면 여기가 똑 떨어질 테고. 고통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랬으니까요. 자, 이번 시간 간단하게 기능사 도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도 또 도면을 그리도록 하죠. 이게 뭐 연습은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든 뭐 다른 시험 준비하시든 이런 걸 그리면서 도면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뭐 어떻게 작업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저 도면 쓸 날이 있습니다. 도면 그리는 날이. 네, 그때 뭐제 기초 영상 보시면 뭐 대략 나오니까요.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얘를 뭐이 원과 원을 접선으로 연결해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이런 걸잘 쓰셔야겠죠? 접선 어디 갔니? 이거니? 네, 이렇게. 아, 그렇습니다. 그럼 요 다음 시간에도 도면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 10분 안쪽에 끝나겠지 했는데 예상으로 많이 걸리네요. 요 다음 도면, 다다음 도면 뭐 그런 애들은 좀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도면 분석하다 보면 시간 걸리겠지 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